네,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 정혜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정혜진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증권에서 화장품 의류 업종 담당하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부터 좀 해주시고 사업 상황이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네네. 저희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크게 패션, 코스메틱, 라이프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패션이랑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입 브랜드를 유통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 자체 브랜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 라이프스타일은 이제 생활용품 자주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21년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브랜드나 이제 국내 자체 브랜드 합쳐서 패션으로 봤을 때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56% 정도, 그리고 코스메틱이 약 26%, 라이프스타일 부분이 약 19% 수준이고요. 그래서 패션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영업이익 비중도 현재는 가장 높습니다. 패션이 영업이익으로는 66% 정도, 화장품이 34%, 라이프스타일은 소폭 적자 기록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패션 부문이 절반을 넘는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분기 실적이 저희 그 시장 컨센서스였던 영업이익 270억 원 수준을 상회하는 3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배경으로는 이제 효율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패션이랑 라이프스타일이 이제 과거에 적자를 계속 기록해오다가 이번 분기에는 이제 BEP를 동시에 달성을 했고, 또 해외 패션이랑 연결 손익도 조금 양호하게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배경이 있습니다. 네, 해외 브랜드 성장률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인과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해외 브랜드 매출 성장률이 사실 이제 국내 브랜드 대비해서 저희가 거의 두 배 이상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소비 트렌드가 이제 수입 브랜드 구매 연령대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졌고, 또 이제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브랜드 대비해서는 수입 브랜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수장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해외 브랜드 매출 자체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2020년도에 비해서는 작년이 상당히 마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올해도 좀 개선세를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원래 해외 브랜드는 항상 잘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2020년 대비 21년도에 마진율이 개선됐던 거는 적자를 기록했던 국내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 쪽 부문 효율화 작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이고,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는 2.5% 마진율에서 이제 21년도에 6.3%까지 올라왔거든요. 국내랑 해외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 패션 부문을 일원화했기도 했고, 또 이제 라이프스타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 베이스로 출점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고정비 부담을 좀 절감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작업은 또 올해에도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이제 연간 영업이익 수준은 약 96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저희는 목표 주가를 21만 원 수준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또 저희가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사실 저희가 단기 실적 개선 모멘텀보다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조금 더 기대되는 업체로 보실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코스메틱, 라이프스타일 이렇게 다각화돼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시장 변화나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팬데믹 시기가 지나면서 실적이나 주가도 점진적으로 우상향 흐름 보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1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실적과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모레 퍼시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만 놓고 보면 숫자로는 쇼크였어요. 영업이익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500억 원 수준인데 절반 정도인 250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고 영업의 비용으로 400억 원이 반영이 되면서 당기 순손실은 이제 550억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일단 마케팅 비용 투자 때문에 해외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제 급여 관련돼서 또 일회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 후에도 저희가 좀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내 화장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마케팅 비용 투자 확대로 이 해외에서 좀 적자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화장품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별 비중하고요. 수익성 개선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크게 이제 국내랑 해외로 나눴을 때 국내 매출이 저희 전체 매출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 매출에서 채널별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팬데믹 기간 중에 좀 비중은 유동적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세 가지 주요 채널로 나눌 수 있는데 면세가 이제 40% 정도 그리고 이제 온라인 25%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백화점 방문 판매 전문점 등을 포함한 어떤 전통 채널 매출 이렇게 나누실 수 있고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가 크게 하락했었던 면세 매출이 고마진 채널인데 점차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이번 분기 특히 4분기 때는 전통 채널이 지속적으로 매출 역성장 해오다가 이번에 플러스 성장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지속돼서 올해에도 좀 국내 부문 수익성 개선은 추가적으로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면세가 4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실적이 호조되지 않을까, 호조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중국 등 해외 쪽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관련 대응 전략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는 좀 개선을 보이지만 중국 쪽 포함한 해외 사업 부문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저희 이제 전체 매출의 그 3분의 1 정도인 해외 매출의 60% 이상 차지하는 중국 지역이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10% 정도 역성장을 했고 또 마케팅 부담 증가로 인해서 적자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라고 봤을 때 이제 과거에 2, 3년 정도 전에 중국 매출의 어떤 30, 40% 정도를 차지했었던 이니 스프리라는 브랜드가 지금 오프라인 매장 축소 정책에 따라서 매출액이 좀 감소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도 이제 8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사실 중국 매출 역성장도 불가피했던 상황이고 또 이와 별개로 중국 화장품 시장 자체의 경쟁 강도가 예전보다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투자 부담도 좀 예전 대비해서는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실적이 증가하려면 중국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 전망을 좀 해주시고 주가 전망 시 체크해야 할 종목이 있다, 체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모레퍼시픽의 적자 기록 중인 중국에서 이니스프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를 하고 있고 온라인 매출 진작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휴라 작업은 일단은 22년 연간으로는 지속이 될 거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해외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주력 브랜드는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중국 시장의 심화된 경쟁 속에서도 4분기 때 저희가 30% 성장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투자 부담은 사실 이제는 상수이기 때문에 브랜드 견조한 수요만 좀 확인이 된다면 좀 중장기 전망을 밝게 보실 수 있고 그런 이제 브랜드 수요를 가늠하실 때는 저희 이제 브랜드 매출 성장률로 가늠해 보실 수 있는데 시장이나 혹은 저희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분기별 매출 성장률 특히 이제 중국 설화수 매출 성장률을 좀 트래킹하시면 유의미하게 좀 따라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정혜진 연구원이었습니다.